내가 깨끗하게 인정할게. 대신 정리할 시간을 줄수 없겠어? 군대 간 아들 놈이 지혜비가 갑자기 비리로 잘리면 충격받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. 면회 가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. 좀 봐줘라, 그 정도는. 사람 두번 허탈하게 만드시네. 제보받고 가서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. 미리 알고 치우신 거예요? 아님 경고였나? 내가 다 쥐고 있으니 조심하라는? 이건 다른 얘기인데, 하도 궁금해서. 하나만 물어볼게. 5년 전, 윤경유가 잃어버린 그 흉기, 윤경유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고 재판에서 얘기했다며? 내 기억으론 그 흉기 내가 찾아준 것 같은데. 서로 퉁치고 각자 폐기할까요? 그럼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습니다. 군대 간그 장남분, 얼마 전 한병대 끌려갔다가 아빠가 빼줬다는데, 맞나요?